안녕하세요. 이퀴벡티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 욕쟁이 아줌마가 좀 욕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기 국제 결혼 그죠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죠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외국인하고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요 그래도 사기 결혼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그냥 하고 싶어서 아무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 달 동안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사기 국제 결혼을 당해서 피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거 정리하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정말 이런 사연들은 우리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특히 우리 국내에는 더 이상 사기 국제 결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우리 땅에서 왜 그 사기 국제 결혼 범죄자들한테 당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그거죠. 뭐 이건요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육체적인 피해도 있고 또 금전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이거 별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범죄예요. 예, 범죄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이 그걸 어떻게 피해가고 확인하는 방법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결혼요 옛날에는 특히 저희 이 나이만 해도 국제결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예, 왜냐하면 일단 국제결혼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언어장벽, 문화장벽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낯설고 그죠?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럽고 예, 공포스럽다 하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만 왜냐하면 한번 피해 보신 분들은 정말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다 해서 뭐 모든 국제결혼이 다 사기 국제결혼은 아니에요. 요즘 방송도 보면 정말 예쁘게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국제커플들이 많습니다. 예, 정말 그거는 찐사랑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한국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 피해자들은요. 한번 피해를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재판한다 해도 사실 그건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도 보고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고 아 정말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정말 말로는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면요. 아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기 국제 결혼을 많이 당하구나.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외국에 가서도 당하고 심지어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당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열린 세상에 그리고 우리 땅에서 왜? 우리 한국인들이 왜? 그 외국 노동자들 이런 사기 피해를 뭐 사기 국제 결혼 피해를 당해야 되냐 그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정말 뚜렷하게 그죠 당당하게 뭐 일정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진 국가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뭐 한국인들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국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자기 자존심이 있고 응? 그리고 자기 뭐 살아온 그 경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한국 국적을 가지려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한테 피해 주는 그 사기 국제 결혼하는 범죄자죠. 거의 다 한국보다는 못 사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더 낙후하고 여러 가지로 문화 차원이든지 뭐 이런 방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못한 나라입니다. 꼭 여기는 꼭 뭐 동남아시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시아뿐만 아니에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요. 한국에 와서 많이 사기도 칩니다. 왜? 자기 사는 그 나라가 시원치 않거든요. 예, 선진국가는 절대 이러지는 않죠.
절대다 하면 약간 좀 이상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막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가지려고 하고, 한국에 와서 취업비자를 뭐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예. 자기 사는 나라도 좋잖아요. 굳이 뭐 여기 아시아권에 그저 한국에 와서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따지면요. 저 한국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엄청, 예, 고생하고 있잖아요. 내놓고 말해서. 그렇다 해서 한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것. 이거는 공동적인, 그죠? 아주, 고민해야 될그 일이고, 굉장히 그 저출산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서 핑계로, 아, 이럴 때 한국에 가면 한국인하고 쉽게 결혼하고, 특히 한국 여자들하고 쉽게 결혼하면 애 하나 낳아놓으면 자기는 그냥 여기 보험 든 것처럼 한국 국적을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또 취업비자 이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냥 한국 여자를 한 가지 그 표적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해마다 우리나라의 그냥 그 불법 체류자, 그 불법 그 노동하는 그 체류자가 엄청 많습니다.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그 뉴스 봤을 때, 응? 태국에서 그제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태국뿐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유럽도 있고, 응? 응. 뭐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 또 있고, 뭐 유럽뿐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그쪽도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뭐 우리 한국에서 지금 그뭐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또 현실이고, 또 업체에서는 참 그게 중요하죠. 예. 참 이렇게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국에서 또 많은 보수를 또 주잖아요. 사실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자기 나라에서 뭐한달두달 해서도 여기서 한달 버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그 주는 그 보수가 낮지 않아요. 일반인들 아마 별 생각이 없으면 신경을 안 쓰겠지만요. 그냥 뭐, 뭐, 건축, 뭐, 현장이든지, 또 그뿐만 아니고 또 일반 뭐, 시골이든지, 그냥 서울에서도요. 하루 일당이 뭐,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만 원은 굉장히 낮은 걸로 치더라고요.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 그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완전히 뭐 황금의 땅이라고 하죠. 진짜 그 돈의 땅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무척 뭐죠, 선호하고. 그런데 그냥 와서 정말 한국에 와서 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가면 좋잖아요. 돈을 벌어서 또 이렇게 부자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아,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또 자국에 돌아가서 또 한국 문화도 또 홍보도 하고 또 한국인들한테 그 좋은 뭐 그런 뭐 홍보죠, 사실. 예. 얘기하면 또 한국 사람들한테도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또 한국인들도 아 정말 외국인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그거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뭘 노리는가 하면 한국 국적 또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취업비자라고 하면, 사실, 자국에서는 아마, 뭐, 취득하기 힘든가 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취업비자를 취득하자는 것은 지름길은 뭔가 하면요. 바로, 국제결혼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뭐가 됩니까? 예, 한국인이 다된 거죠, 절반. 예, 절반 다 되고, 뭐, 2년 후는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돈 버는 큰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한국에 오기 전이든지 아니면 특히 거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을 정말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또 특히 또 연세가 좀 있으시고, 특히 재혼해야 될 분들은, 아, 또 이거 한 번도 결혼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하고 좀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도 외국인들 보면 정말 착해 보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동정심도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국에 와서 정말 또 어떤 또 못된 또 한국 업주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특히 이거 불법 노동자들한테 그러면 또 그게 굉장히 또 안쓰럽고 또 미안한 마음까지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한국 여자들은.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외국인을 정말 도와도 주면서 또 이렇게 결혼까지 가거든요. 그렇다 해서 다 또 사기당하는 건 아니에요. 다 또 뭐 사기 결혼을 하겠냐고요. 예. 그런데 정말 일부분 정말 못된 이런 그 외국인들은 한국 여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소론이 너무 길었네요. 소론 지금 10분 넘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래야 돼요. 너무 한국 여자들한테 매달린 경우 있어요.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냥 한국인을 그냥 나는 한국 여자 좋아. 한국 여자가 아름다워. 본인 거울 보면 알잖아요. 본인 진짜 아름다운지 아닌지 알잖아요. 확인하세요. 본인 얼굴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다. 정신이 없이 막 쫓아다니면요.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아름다워서 그런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가?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연애는요, 제발 좀 길게 해야 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하지 마세요. 특히 재혼하신 분들은 다 급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살아야 될 날은 이미 산 날보다 짧다고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100세 세상입니다. 예. 네. 용기를 내시고요. 정말 이것은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셔도요. 정말 진지하게 예, 정말 관찰을 하면서 사귀는 시간을 정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짧은 시간에 결혼을 하면요. 실패의 확률이 엄청 높아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자 이거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외국 노동자가 한국 여자를 만나서 뭐 굉장히 동정심을 사는 그런 스토리가 엄청 많습니다. 다 믿지 마세요. 자기 집안이 뭐 어렵고 그리고 자기 식구 꼭 뭐 암 환자가 있고 그리고 꼭 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고 자기 엄마는 뭐 이거 뭐 아빠가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 연애할 때 상대방 배우자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줍니까? 주은이에게도 속삭일 시간이 부족한데 꼭 그냥 만나자마자 막 자기 집안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100% 사기라고 보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아예 정말 이거 문화 수준이 너무 낮아. 대놓고 그냥 차가 있어요? 물어봐요. 어떤 차예요? 아니 그 주제에 또 한국에 와서는 한국 여자 덕에 비싼 차를 또 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로맨스 사기예요. 그거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집이 있어요? 집이 커요? 네.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냥 만나자마자. 왜? 급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는 급한 거야. 빨리 좀 돈 있는 한국 여자를 잡고 빨리 좀 예. 아주 좀 자기보다 훨씬 좀 월등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혜택을 보자 그거죠. 노리는 거잖아요.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만나다 보면 또 서로 더 정도 들고 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가 아프대. 한국에 와서 일해서 아프대. 한국 업주가 너무 못돼서 자기 일식에서 그렇대. 사실 뭐 한국 업주가 다 뭐 못되겠냐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자기 병들었대요. 류마티스 같은 병은요, 하루 이틀 드는, 걸리는 병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것도 걸렸다가 또 사기도 치고, 또 그 위에 너무 하여튼 병 이름도 엄청 많아. 심장병도 걸리고, 심장병 걸린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이래? 쓰러지면 자기 나라에서 쓰러지든지. 거의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냐고요.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믿지 마세요. 그건 다 사기예요. 사기 국제 결혼이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재혼하는 국제결혼하는 우리 한국 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요. 한국인 쪽을 저거는 별로 따지지 않아요. 외모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집에 애가 있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애가 뭐 다시 없으면 돼도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도 애 없대. 예. 자기는 그냥 다 뭐, 다 사기예요. 그리고요, 너무나 많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살면 자기는 이제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고 있는 돈다 주고 내 심장까지 빼서 나한테 준다. 사기입니다. 이거 뭐 외국 사람이 열정, 로맨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요. 제발 좀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피해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주먹이 나가더라고요. 인간이냐고요? 아니, 감히 우리 땅에 와서 우리나라 여자들 사기쳐? 제정신이야, 니가? 이네 나라 꺼져. 이 말이 나와요. 왜 그러한 사기를 치냐고요? 그리고 이 외국 사기꾼들이요, 매뉴얼이 있대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이 사람들이 한국 법을 엄청 연구 많이 한 거예요. 거의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아마 2년을 줘요. 비자를 줘요. 네, 2년.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들한테는. 왜? 이때 만약 우리 한국 배우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당장 이혼하라. 하잖아요.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은 정말 잘한다고요. 네. 집안일도 잘하고 뭐 돈도 또박또박 갖다 줄 수도 있고 정말로 이제 자기가 몇백원대도 돈을 긁어가지고 한국 배우자한테 다 갖다 주는 거좀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배우자한테 어때요? 이거 한국 사람하고 결혼 안 끝났네. 아니, 내가 옛날에 그전 배우자는 절대 이러지 않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다, 따뜻하다, 막 이러면 완전히 뿅 가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2년 지나 봐요. 달라집니다. 100%예요. 네. 왜? 이 2년 되면 본인이 스스로 또 한국 배우자의 그 사인만 있고 좀 독립만 있으면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적 취득할 때까지 그렇게 버틴단 말이에요. 국적 취득하면 어때요? 돈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는 살죠. 왜? 조금이라도 좀그뭐 덕을 봐야 되잖아요. 자기 나가 살면, 응? 집을 렌트해도 렌트비가 비싸잖아요. 차도 자기는 또 차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 차를 자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국 여자 생각해 봐, 이게 좀 뭐가 아니다 싶으면 그 1년 2년 지나가 봐. 이미 재혼했는데 나이가 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뭐 이혼하자면 순수하게 이혼을 해줍니까? 또 한국인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를 또 뜯어갈까 생각하고 또 재산 분할도 또 많이 할까 생각도 하고 외국인 사기꾼들은요 한국 법을 엄청 잘합니다.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 순수한 분들 엄청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몰라. 예. 네. 재판을 뭐 하는 거잘 모르고 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니까 당해보고 나서 그때 다시 뭐 알려고 하면 엄청 힘들죠. 이미 많이 늦었죠. 많이 손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방송 같은 거좀 듣고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좀 알아야 외국인하고 결혼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사기꾼이 있다는 이 현실을 느껴야 됩니다. 한국 땅에 지금 국제 사기 결혼 범죄자라고 봐야 저는. 저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어떻게 범죄자예요. 로맨스 사기꾼이요. 그거는 범죄자입니다. 왜그 소중한 그 사랑을 타이틀 가지고
남의 나라 와서 왜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렇게 사기치냐고요. 이건요 꼭요 여자만 뭐 당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같은 걸 통해서 현실 속에 정말 사기 국제 결혼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피해자가 본인이 될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단요, 사기 국제 결혼한 사람, 저 외국 범죄자들은 목적이 당연히 돈이에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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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도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선한 것처럼 해요. 굉장히 본인은 굉장히 시원시원스럽고, 응? 뭐 물론 우리들이 만약 헤어져도 우리 영원한 친구를 하자, 막 이린단 말이에요. 왜? 이용을 해야 되잖아. 이 외국 사람이니까 제가 한국어도 알면 또 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이 혼인신고 했던 이 배우자를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천사야. 너는 멋져. 네. 나는 너의 뭐지, 영원한 뭐뭐다. 어떨 때도 동반자란 말까지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뭐가 동반자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썩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을 그냥. 데리고 노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진짜 나한테 잘해주네. 헤어지자 해도 나한테 좀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동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적 뭐올 때도 있잖아요. 이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 돈이 없으면 어때? 예? 뭐 말을 잘 못하면 어때? 그쵸. 사실 정말 찐사랑은요, 정말 그것이 찐사랑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찐사랑 받을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정을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여기서 빨리 발을 빼야 돼요. 근데 발을 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정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그 외국 사람들이 엄청 쇼를 많이 해요. 예. 한국인들보다 뭐 감정 표현도 엄청 자유로운 거면서 엄청 스위트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 한국 배우자는 아니랬는데요. 우리 전 와이프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 전 남편은 절대 이러지 않았대 이린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무나 이런데 막 너무나 할 때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이 외국 사기꾼이 우리 한국 배우자한테 돈을 쓰냐 안 쓰냐 잘 살펴보세요. 돈을 잘안 씁니다. 항상 자기 돈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그 업주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월급을 못 받았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사기꾼들은요 절대로 자기 어떤 회사 심지어 지역까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회사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한국인이 한국 회사에다 전화하면 그래도 뭐 정보가 들통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요 전화해도 잘 알려주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꼭 어떨 때는요 필요 없을 때그 개인정보 엄청 잘 보호해줘요 외국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 배우자는요 자기 그 뭐죠? 그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 파트너가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또 월급을 어느 정도 버는지 잘 몰라요. 일당을 하는지 월급제로 하는지 이것도 잘 몰라요. 절대 말을 안 해요. 말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10만, 예를 들면 150만 원 번다 하면 아마 300만 원 이상을 벌 때도 그렇게 말해요. 400만 원, 500만 원 벌어도 절대 한국 배우자한테는 그렇게 번다고 말아요.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말해요. 왜?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건 또 절대 갖다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불로 갖다 주는 거예요. 담다, 담다. 그 거짓말 엄청 많이 했다,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막 한국 배우자가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막 따지잖아, 추궁하잖아. 야, 네가 왜 이번 달 벌어, 지난달 벌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1년, 2년 돈안 갖다 줬냐면 너무 많은 스토리 많아요. 자, 본인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응.
그래서 벌써 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이러면요. 근데 우리 한국 배우자들은요, 그 장난친다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자기 믿었대요. 기다렸대요. 또 외국인이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 정말 착해요. 외국인이니까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을 잘 이해 못하니까 네가 이렇게 했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뭐합니까? 손해만 보고 있어요, 지금. 뜯어먹고 있잖아요. 기생충이에요, 정말 이거는. 진짜 이게 빈대예요. 진짜 빈대 잡아야 돼, 이거는. 이거 그냥. 이렇게 다 당하거든요. 그러면 재판하자가 뭐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끝나요. 재판하는데 도망가요, 그냥. 왜? 재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렵잖아요. 본인도 알지. 그런데 문제는 아는 사기꾼은 그래도 그 상급이에요. 그래도 좀 급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더 많은 사기꾼들은 이것이 사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네가 날 좋아했잖아. 사실 지가 한국에 따라다니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아니 혼인신고 했잖아. 우린 부부잖아. 네가 날 도와줘야 되잖아. 나는 돈이 없잖아.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많이 못 벌어.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월급 많이 안 줘. 진짜 거짓말이야. 실제 업체에서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줄 돈은 다 줘요. 요즘은 달라요. 네. 다 주고 돈을 줘요. 많이 벌어요. 하루에 30 몇만 작은 돈입니까? 한국인들도 뭐그 돈을 30만 원 벌기 쉬운가? 쉽냐고요. 그렇게 벌면서도 자기 한국 배우자들한테는 딱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배우자가 한번 따져봐요. 그러면 네가 취업을 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 네가 지금 나하고 결혼해서 혼인 비자 가지고 지금 이렇게 F6 비자로 취업하고 일이잖아. 그러면 너 회사 이름 알려줘. 어디서 일하냐? 회사 전화번호 나한테 밝히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네 회사하고 일했으면 네가 계약직이냐?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좀 보자.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 나이 때만 해도 남편이 돈을 벌면 다 와이프 통장에다 돈을 넣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 사기꾼들은요. 죽어도 한국 배우자 통장에 돈을 안 넣습니다. 심지어 그 한국 그 업체에서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 와이프 통장에다 월급을 보낸다. 그리고 너 용돈을 더 와이프한테 한국 와이프한테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심지어도 착한 그 업주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줘요. 그게 맞잖아요. 그 나이에 와서 갑작스럽게 결혼했는데 한국 배우자는 뭘 믿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너 같은 사기꾼하고 사냐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속이는 것은 100% 사기예요. 정말 이 사기라는 그 형식이 아니 그 형태가 정말 너무 많아요. 지금 온밤 얘기해도 다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본인들도 정말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들은 안 본인이다 그 외국인하고 저 결혼을 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곧 해야 될 분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또 많은 우리 피해자들은요 몰라요. 본인이 당한 것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해요. 아이고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돈 주고 얼마 번지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 외국 사기꾼들은요 절대로 한국에다가 그걸 안 해요. 시금 안 해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다 시금 안 합니다. 여기는 엄청 영리해요. 말이 안 통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통해도 이런 건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 배우자는 너무나 선량해. 그리고 너무나 착해. 너무 믿어. 제가 지금 이간질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믿지 마세요. 사기꾼 확률이 엄청 높다고 보셔야 돼요. 벌써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얘기한 그몇 가지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으로 간주하세요. 조심하시고 발을 빼세요. 이혼을 하시든지 헤어지든지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이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사기결혼도 있고 또 혼인무효. 왜냐하면 이게 사기꾼이고 그치? 본인이 정말 100% 당했으면 이것은 혼인무효, 이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이 외국 사기꾼을 한국에서 혜택을 보지 말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이런 법기관이든지 한국 정부에서 개인 사생활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봅니까? 그리고 무작정 한국에 와서 뭐 아프다 그냥 자주 병원 가고 이러면서 그죠? 한국 배우자 돈을 써가면서 이런 것은 사기예요. 믿지 마세요. 근거 없, 믿을 근거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이 외국 사기꾼들은요 엄청 듣기 좋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외국 그 뭐지 한국 그 배우자들은요 살살 녹는다 하잖아요 마음이. 왜? 아니 전에 한국 배우자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외국 배우자가 만난 지 얼마도 안 되고 같이 산 지 얼마도 안 되고 그런데도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 외국 문화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더 있지만 그죠? 오늘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도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또 이제 곧 이제도 국제 결혼 해야 될 분들은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것을 처음에 이렇게 들으시면 충격. 아니 이 방송은 왜 내가 이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초를 치냐 하지 마시고 나중에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감사할 것입니다. 제 채널을 엄청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다 이렇게 제 그 사연을 보고 한 얘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제결혼한 피해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피해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말 유사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것을 어때요?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조치요. 자, 오늘 영상 길었죠? 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국제결혼에 대해서 뜻이 있으면 여러 면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